지금으로부터 세계한인여성협회 상임고문으로 이선구 목사님을 추대하는 추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. 이선구 목사님께서는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이사장님이십니다. 추대장 상임고문 이선구 목사,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이사장. 세계한인여성협회는 위분을 2019년부터 2020년 세계한인여성협회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오며 상임고문님의 고견과 지혜로운 판단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추대장을 봉정합니다. 2019년 9월 25일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이효정. 감사합니다.